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문을 연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가 개관 이후 새로 등록한 회원이 14명에 그치는 등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민간 군공항의 통합 이전 시기는 올해가 데드라인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금호타이어 국내외 공장에서 최근 5달 동안 모두 4명의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졌습니다. 한국으로 온 외국인들이 지자체 공무원으로 활약하며 통번역과 상담을 전담하는 등 다문화 인구의 고충을 덜고 있습니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가 개관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치유하는 곳인데요. 예산과 인원 부족으로 출범부터 걱정이 많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개관 이후 신규 회원이 14명에 그치는 등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청년 시절 서울에서 음식 배달을 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게 끌려갔고 삼청교육대 등에서 두 달 가까이 고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는데 지속적인 상담 덕에 증상이 호전됐다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뭐 경찰차만 보면 막 악이 써지고 분노가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거를 잡아준 거의 마음 잡아준 거의 트라우마였었어요. 딱 여기만 오면 안식처가 돼가지고. 이 센터에서는 상담뿐만 아니라 합창과 원예, 운동치유와 같은 단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립자를 붙이고 107억 원에 들여 새 건물까지 지었지만 전국 규모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등록 회원은 1,200여 명으로 지난달 1일 개관한 이후 새로 등록한 회원은 14명에 그칩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치유가 필요한 인원, 즉 등록 회원 목표 수가 만여 명이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갈 길이 먼 겁니다. 예산 부족이 원인입니다. 그분들이 오시기 되게 어려워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적인 부분, 인력적인 부분 때문에. 올해 예산은 약 13억 원, 직원 수는 13명으로 같은 기간 예산도 인력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많아야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예산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재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재무 당국과 꾸준히 협의를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행안부 관계자는 대규모 예산을 바로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점진적인 확대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폭력 희생자 상당수가 노년층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치유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는 밤사이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습니다. 태풍이 근접했던 밤사이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고요. 광주에도 40mm 안팎의 비가 지났습니다.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지만 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에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과 모레 새벽까지도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바람도 계속되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풍속 시속 70km 안팎의 매우 거센 바람이 예상됩니다. 비가 지나지만 폭염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 오늘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26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는 민관정이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까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지정해야 한다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의견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가 데드라인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내년 6월까지 공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지정해야 한다고 말한 김영록 도지사.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비 후보지 지정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지 지정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전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민간 공공항의 통합 이전 시기는 올해가 데드라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공항 공사 착공에 속도가 붙었고 대구 경북 신공항 공사도 빠르게 진행되는 등 타 지역 공항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 광주 전남 운명이 걸린 문제를 올해가 아닌 내년까지 정하자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추석 전에 3자 회동을 하자는 김용록 지사의 제안에도 무안군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 지사와 둘만이라도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상군 수가 민주당으로 복당한 만큼 관문공항을 열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덧붙였습니다. 복당 되신 걸 환영하고 이제 당이 같아진 만큼 더더욱 관문공항을 열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맡아야 될 거다. 민간 공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했던 전략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을 대표하는 경제계와 여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의힘 등의 정당, 공항 영향권인 서구청과 광산구청 등 민관정이 함께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강기정 시장과 양분항 광주시당 위원장, 박균택 의원, 그리고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연석회의를 열어 해법을 논의했는데 민간 공공항 유치 시 경제 효과와 무안의 이전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 등 민관정이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하면서 광주 민간 공공항 통합 이전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서대석 전 서구청장과 무소속 김산 무안군수 등 광주 전남에서 모두 32명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시도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광주에선 서대석 전 서구청장과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 등 6명에 대해 복당을 허용했고 전남에선 김산 무안군수와 강진원 강진군수 등 26명의 복당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들어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달 동안 국내외에서 모두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노동계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그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발전기 설치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감전돼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외부 업체 소속으로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전기 이제 새로 설치하는데 공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 이제 확인하러 들어가셨다가. 그제 감전사를 포함해 최근 5달 사이 금호타이어 국내외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4건. 금호타이어는 앞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사망사고는 또 반복됐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생산량에만 집중하고 안전관리에는 소홀해 사고가 계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너무 회사는 생산만 고집을 하고 있고 안전관리는 뒷전이고 생산에만 좀 목을 매는 것 같다.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망사고에 노동계는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 지부는 계속되는 사망사고에 특별감독 등을 노동청에 요구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장 전반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집중 점검하자는 겁니다. 그냥 최고수인 특별감독을 하고 또 안전보건관리 진단명령을 해서 안전관리 보건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나 노동청은 특별감독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감독은 개별 공장 단위로 적용돼 한 공장에서 1년에 3명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동시에 2명이 사망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금호타이어에 대해 경찰과 노동당국은 수사를 확대하고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순천대학교가 전라남도의 의대 공모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소속 시도의원들이 순천대 앞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순천대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 곡성 구례갑 소속 시도의원이 순천대학교 앞에 모였습니다. 도의원은 전원, 시의원은 15명 중 9명이 자리했습니다. 순천대가 전라남도의 의대 추천 공모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의대 공모 참여를 주장한 지 8일 만입니다. 이들은 정부 방침을 볼 때 단독 신청으로 의대 설립이 어렵다며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일단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됩니다. 응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힘을 규합해서 쟁취해내야 될 과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간 일부 의원은 삭발까지 가며 공모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온 상황.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선 의대 유치 자체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모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회 자체가 좀 박탈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위기감들, 그다음에 이게 파국으로 갈 수 없다는 그런 절박감들이 좀 반영된. 입장 발표를 지켜본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공모 참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찬성 목소리부터 처음부터 침투를 알게 되면 이것은 각하입니다, 각하. 지역사회 합의를 아무 설명도 없이 뒤집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뭔지 나는. 시도의원들은 발표를 마치고 성명서를 순천대에 전달했습니다. 순천대는 우선 의견은 듣겠다면서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동북권의 7개 시군까지도 계속 그 순천대학교의 그런 입장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지금 그렇게 바꿀 만한 큰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한편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의대 공모 참여 입장을 촉박한 상황에서 급히 발표해 지역에 혼란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차분히 협의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또 이해 당사자 또 과거에 오자 합의했던 분들 찾아다니면서 이해를 구하고 차분히 설명해서 여론을 다시 모아갈 생각입니다. 전남동북권의 수건인 의대 유치 방법을 두고 학교 측과 정치권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의대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작곡부터 연주까지 가능한 AI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AI 작곡가 이봄이 직접 작곡한 음악을 그랜드 피아노로 연주하는 AI 신기술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광주과기원은 한 번에 건반 수십 개를 치면서도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AI 장르의 곡을 선보였다며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외국인 인구가 1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언어, 문화적인 차이로 갈등을 겪는 다문화 인구 역시 적지 않은데요. 한국으로 온 외국인들이 지자체 공무원으로 활약하며 통번역과 상담을 전담하는 등 다문화 인구의 고충을 덜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인 쯔엉 티응아 씨가 함평의 한 주민자치센터를 찾았습니다. 자녀를 위한 지자체의 방문 교육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지만 한국말이 서툰 쯔엉 티응아 씨. 그녀의 옆에서 능숙한 실력으로 통역을 돕는 이는 마찬가지 베트남 이주 여성인 이유미 씨입니다. 그러면 혹시 자기 신청서 다 작성하고 그 네. 서비스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난 2019년 한국으로 와 5년 전 결혼을 계기로 귀화한 이유미 씨는 함평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자신과 같은 베트남 이주민들의 민원 처리를 돕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 왔는데 그 언어 소통도 못하게 그렇게 어려운 거는 가끔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마음에는 다음에 열심히는 한국어 배우고 다른 친구들은 도와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민원인과의 의사소통을 딱 매개해 주시는 분들이라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미 씨는 이곳에서의 공무원 생활을 통해 어엿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에 등록된 외국인 인구는 모두 5만 3,500여 명. 이 가운데 베트남 국적 인구는 1만 6,800여 명으로 전체의 30%를 넘겼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돕기 위해 전라남도청 역시 베트남 이주 여성을 고용했습니다. 다문화 업무는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서는 제가 지금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결혼 중개업 관리 감독, 그리고 그 국내외에서 교류할 때 제가 또 그 업무도 보조하기도 하고. 현재 전남에서는 함평과 화순 등 22개 시군 지자체에서 34명의 현지 출신 외국인 전담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가운데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의 언어 및 문화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여자 복싱 최초로 올림픽 동메달을 딴 임혜지 선수의 환영식이 고향인 화순군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화순군청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구복규 화순군수는 임혜지 선수에게 꽃목걸이와 포상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임 선수는 군민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힘이 났다며 2028 LA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하라는 공간적인 특성이 피해를 더 키웠는데요. 각 지자체들이 이런 대형 사고에 앞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대책을 마련했는데 상위법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들이 빼곡히 들어선 한 지하주차장. 차량 한 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불꽃이 번집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데만 8시간이 걸렸고 주변에 있던 차량 140여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냥 까맣게 덮여 있는 걸로 확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먹먹하죠, 좀. 이번 화재는 지하 주차장이라는 공간 특성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높이 4m인 소방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었고 전기차 화재 진화에 필요한 수조 등도 쓸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울산 지역 아파트에 설치된 5천여 개의 충전 시설 가운데 절반 가까운 2,500여 개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울산에서도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 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고 지하 충전 시설에는 화재 예방 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지침을 내렸고 동구는 지상 설치 권고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동구에서 연에 한 5억 정도 공동주택 필수 하자에 대한 저희가 그 보수를 할 수 있는 비용들을 저희가 책정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지식수화포라든지 여러 가지 그 화재 예방 관련된 그 사업들을 좀 넣어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도 상위 법령이 없다 보니 권고에 그칠 뿐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하시설의 문제점을 인지한 각 지자체들이 사고 이전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경상북도가 200여 개 특례가 담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대구시가 자체 법안을 공개한 지 나흘 만인데요. 가장 쟁점이 되는 청사 위치를 두고 경상북도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 두 곳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경철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공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은 모두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은 대구시의 안과 마찬가지로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했습니다. 특히 외교와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의 필수적인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넘겨받아 자치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특별법안의 핵심입니다.
자치 재정을 위해 대구 경북 통합복권을 발행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지방 이양, 11개 지방 세목 세율 조정 권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안동 바이오 국가산단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인허가 특례와 햄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를 포함해 경제, 산업, 문화, 농수산 등 분야에서 249개의 특례를 담았습니다. 특별법안 대부분은 대구시와 합의를 이뤘지만 문제는 청사 위치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와 안동, 포항 세 곳에 청사를 설치하겠다고 한 반면 경상북도는 청사 위치를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 두 곳으로 유지하겠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대구시 안에 따를 경우 대구청사가 사실상 본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안은 청사별 관할 시군을 지정하고 있는데 대구청사는 대구를 포함해 경북 11개 시군을 관할하는 반면 안동의 경북청사는 7개 시군, 포항의 동부청사는 4개 시군으로 관할 규모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구 경북 인구 490만 명 가운데 366만 명, 70% 이상이 대구청사 관할 범위에 들어가 사실상 경북이 대구에 흡수 통합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대구와 안동청사 두 곳이 모두 대등한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며 특별법에 청사의 관할 범위를 명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지방선거 1년 전인 내년 상반기를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대구시와 합의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계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요 쟁점에 대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7년 만에 검찰이 지열발전 사업을 주관한 3개 기관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열발전 사업 성공을 위해 무리하게 물을 주입했고 사전에 발생한 작은 규모의 지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과실 인정이 어렵다며 불기소해 지진 소송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과 2018년 포항 지진으로 사망 1명, 상해 81명의 인적 피해와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리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촉발 지진이라는 정부 조사단 발표를 계기로 각종 고소와 고발이 이루어지자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19년 12월 연구사업 전담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7년 만에 검찰은 지열발전 컨소시엄 대표와 이사,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연구원 등 3개 기관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이 수리 자극에 따른 유발 지진으로 결론을 내리고도 주무부처 등에 보고할 때는 불가항력적인 자연 지진인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또 5차 수리 자극 물 주입량을 320톤으로 계획했음에도 1,722톤을 주입하는 등 무리하게 수리 자극을 지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정부 부처와 전담기관 담당자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범대본은 손해배상 1심에서 정부 책임이 인정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자의 불기소는 사건 축소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규명하고 있는데 왜 그것조차도 검찰에서는 규명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의 이번 국가기관 공무원의 불기소 처분이 48만 명이 참여한 민사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포항시민과 지역 법조계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원로 서양화가 김준호 작가의 23번째 개인전이 광주 예술의 거리 관선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김준호 작가는 먹과 돼지털 붓으로 그린 운주사 돌부처 드로잉 작품 30점과 소나무 드로잉 작품을 선보입니다.
김 작가는 운주사의 돌부처를 보며 민초들의 소박하고 간절한 신앙을 느꼈다며 60여 년 창작 인생 처음으로 먹을 사용해 투박하지만 꾸밈없는 서정을 담으려고 애썼다고 말했습니다. 홍문표 전 국회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20대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홍 사장은 어제 나주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재 농어업은 고령화와 경영비 급등, 이상기후 등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래성장 산업화를 통해 농수산식품 강국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밤사이 제9호 태풍 종다리는 열대 저압으로 약화했습니다. 태풍이 근접했던 시각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9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광주에서도 40mm 안팎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비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광주와 전남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과 모레 새벽까지도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지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태풍이 지났지만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6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33도 안팎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를 웃돌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광양의 낮 기온 32도, 여수에서도 32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아직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33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